40분이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가 조용히 하자 그러고 제가 따들고 있네. 자, 오늘은 영상 편집에서 정말 아주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컷 편집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원래 계획은 어제 제가 프린트물 보면 두 번째 항목에 그 있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 패스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오늘 하면서 또 그 기능을 그대로 쓸 거니까. 그래서 빼버리고 바로 컷 편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컷 편집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못하면요 영상 못 만들어요. 다른 거 몰라도 돼. 다른 거 몰라도 되고요. 이것만 알아도요 브이로그 촬영할 수 있고요. 드라마 만들 수 있고요. 영화 만들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컷 편집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촬영하실 거잖아요. 여기서 찍고 여기서 찍고 여기서 찍고 그 나눠서 찍은 그 영상을 자연스럽게 내가 이야기하듯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게 자르고 이어붙이고 자르고 이어붙이는 작업이 컷 편집이에요. 옛날에는 그 필름으로 촬영할 때는 실제 필름을 보면서 가위로 잘랐어요. 자르고 테이프 붙이고 자르고 테이프 붙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더운 여름에 극장에서 영화 상영하다가 더워서 테이프가 떨어져서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요. 자, 컷 편집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할 거잖아요. 그래서 필름처럼 그렇게 실제 어떤 형체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프리미어를 이용해서 가상으로 자르고 붙이기를 할 건데요. 컷 편집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또 있어. 제가 아마 이야기 중간에 제가 이야기 드릴 거예요. 일단은 컷 편집은 자르잖아. 그죠? 그래서 분할, 자르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설명드리고 나서 또 나머지도 응용 기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잘 하시면요. 진짜요.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영상 아무거나 다 만들 수 있어요. 브이로그, 드라마, 영상, 영화 다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TV에서 드라마를 보는데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뭔가 특별한 영상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 기억나는 거 있나요 혹시? 특별한 영상 효과. 막 폭죽이 막 터지거나 막. 그런 뭐 SF나 그런 영화 말고 일반적으로 TV에서 본 드라마 기준으로 했을 때 특별한 효과가 나오는 게 있나요? 기억나는 거. 없나요? 정상이에요. 없어야 돼. 있으면 안 돼. 없는 게 정상이야. 사실이에요. 자, 드라마에서 효과 안 씁니다. 컷 편집만 해요. 효과는 언제 들어가? 드라마 시작할 때, 끝날 때. 그때만 들어가. 중간에는 들어가봐야 뭐 화면 분할 기법. 그 정도? 두 사람이 그 멀리서 통화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양쪽 화면 분할해가지고 이쪽에 그렇게 같이 보여주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런 효과는 들어가지만 안 들어가요, 효과가. 그만큼 컷 편집은 영상 편집의 기본이자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해볼 거예요. 자, 컷 편집 하기 전에 같이 영화를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영화예요. 길죠? 다시. 자, 하루 1과를 단 5초 만에 다 봤습니다. 다시 천천히 볼게요. 속도를 느리게 해서 재생 속도 0.5배속. 자, 몇 장면인지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자, 18개의 장면이 들어갔네요. 즉 18번 촬영한 거를 이렇게 짧게 가지고 내용만 전달을 한 거예요. 충분히 내용 전달 잘 됐죠? 다시 볼게요. 1배속 보통. 자, 이 영상이 무려 10년 전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분은 지금은 일반인이에요.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게 나오고 패러디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뭐 직장인은 하루, 그다음에 심지어 뉴스 진행하시는 분도 패러디를 한 것 같은데 군인의 하루 뭐 이런 식으로 패러디가 엄청 많이 됐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컷편집은요, 영상을 여러 개 촬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어붙이는 게 컷편집이에요. 자, 이어붙이되 이야기가 될 수 있게 자연스럽게 이어붙여야 되겠죠. 그게 컷편집이에요. 자, 우선 그 소스를 준비할게요. 바탕화면에 영상 작업 폴더 안에 오늘 날짜의 컷편집 기초라는 폴더 만드시고요. 영상 작업 폴더 안에 오늘 날짜의 컷편집 기초 폴더를 만들어주세요. 프린트물을 참고하시면서 컷편집 기초. 폴더 만드신 분은 공유 폴더 들어가셔서 공통 폴더 안에, 자, 공유 폴더 공통 폴더 안에 영상 컷편집 2라는 폴더가 있어요. 요 폴더 채로 5개 폴더 채로 오늘 날짜의 컷편집 폴더로 복사해 넣으세요. 요거 집에서 연습하실 분은 이 소스 그대로 복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따로 올라가 있는 곳이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직접 찍어도 돼요. 자, 복사 다 하신 분은 프리미어 실행만 해놓고 기다려주세요. 처음이니까 처음부터 같이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에 영상을 촬영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 잘 보셨다가 여러분들이 영상 촬영하실 때 아, 어떻게 촬영하면 될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어떻게 촬영했는지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저도 복사하지 않고 그냥 할게요. 자, 프리미어 실행해 놓으시고, 자, 새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뉴 프로젝트 눌러야 되겠죠? 자, 뉴 프로젝트 클릭. 자, 이렇게 뉴 프로젝트 창을 뜨면 위에는 보지 마시고 아래쪽에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로케이션, 요거는 작업 폴더죠. 요거는 이전에 작업했던 폴더가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즈 버튼 클릭해서 새 작업 폴더를 찾아 주셔야 됩니다. 자, 브라우즈 버튼 클릭. 브라우즈 버튼 클릭. 자, 창 뜨면 뭐라고요? 바탕화면 클릭. 그리고 영상 작업 폴더 찾아 들어가셔서 오늘 날짜의 컷편집 기초 폴더 선택. 들어가셔도 되고 그냥 클릭해서 선택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폴더 선택해 놓고 폴더 선택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케이션 쪽에 오늘 날짜의 새 작업 폴더가 보이면 돼요. 보이나요? 아래쪽에 프로젝트 이름, 폴더 이름과 똑같이 적어주세요. 지워버리고 1205 컷편집 기초. 자, 이렇게 폴더 위치 지정해 주시고 프로젝트 이름 적어주시고 오케이. 자, 시퀀스 창 들어왔죠? 자, new 시퀀스는 영상의 규격을 설정하는 건데요. 우리가 사전 설정해 놓은 규격이 있어요. 아래쪽에 커스텀 쪽에 HD 1080p 29.97 요거 선택하시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 프린트물 잠깐 보시면 임포트 방법 해가지고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 있죠. 임포트 방법. 이게 교재의 어디 쪽에 설명되어 있냐면 이 내용이. 자, 임포트 방법 제가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예요. 폴더체로 임포트하는 방법인데요. 폴더체로 잠깐만요. 이건가? 자, 127쪽이네요. 교재 127쪽에 보시면 폴더체로 임포트하는 방법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제가 총 5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중에서 마지막 5번째예요. 5번째. 이 방법을 이용해서 폴더체로 임포트를 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프리미어 CS6에서 소스를 임포트할 때 폴더체로 임포트하는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한 번에 한 개의 폴더만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5개의 소스 폴더가 있어. 그러면은 5번 임포트해야 되겠죠. 그게 번거로워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폴더체로 임포트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임포트 들어가 볼까요? 파일 임포트, 파일 메뉴 눌러서 임포트 단축키 컨트롤 I 눌러도 되고 파일 임포트. 자, 이렇게 창 뜨면 어떻게 하라고? 창 뜨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탕화면 클릭. 미리 보게 왔다. 자, 영상 작업 폴더 들어가셔서 오늘 날짜의 작업 폴더 들어가시고, 저는 지금 따로 복사 안 했기 때문에 공유 폴더 들어갈게요. 잠깐만. 자, 오늘 날짜의 작업 폴더 들어가시면 5개의 소스 폴더가 보일 거예요. 여기서 일단은요, 한 개만 위에 구독, 좋아요 폴더만 선택해요. 들어가지 말고 그냥 폴더 선택. 폴더 클릭 선택. 했나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열기 버튼 왼쪽에 임포트 폴더라는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눌러봐요. 임포트 폴더. 자,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 패널에 폴더체로 임포트가 됐습니다. 자, 이 방법은요, 한 번에 한 개의 폴더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폴더는 탐색기에서 이용할 건데요. 자, 윈도우 탐색기 열어줘요. 탐색기가 뭐지? 갑자기 멍하죠? 미안해요. 탐색기가 뭐냐면 작업 표시줄에 있는, 야, 들어가. 작업 표시줄에 들어가. 미안해요. 요거 노란색 요 아이콘이 탐색기예요. 눌러봐요. 탐색기는 즉 폴더 창이에요. 폴더를, 파일을 확인하는 탐색기입니다. 자, 이렇게 탐색기를 열어놓고요. 열어놓고 여기서 바탕화면에서 영상 작업 폴더 찾아 들어가시고 오늘 날짜의 작업 폴더까지 들어가요. 저는 공유 폴더에 들어가셔서 공유 폴더 갖고 올게요. 잠깐만.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됐어. 자, 이렇게 탐색기에서 소스 폴더가 보이게 펼쳐놓고요. 프리미어는 이렇게 프로젝트 패널이 나오게 눌러놓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구독, 좋아요는 임포트 했으니까 나머지 4개 폴더를 선택한 거를 이쪽으로 끌어서 놔봐요. 요거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자기 자신 프로젝트 파일 있죠? 그거는 임포트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요. 아무리 많은 소스 폴더라도 한꺼번에 프로젝트 패널에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이게 5번째 방법이었어요. 잘하셨습니다. 탐색기 잘 기억해놔요? 탐색기 발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인지되죠, 그죠? 평소에 이야기하면은 모르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2개 이상의 소스를 임포트하면 전부 다 선택되어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선택되어 있다 그러면은 빈 곳을 클릭하거나 선택이 안 된 것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주면 그 클릭한 것만 선택되면서 풀려버립니다. 풀어주세요. 선택된 것을 풀어줘요. 자, 이렇게 소스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시퀀스는 처음에 만든 거고요. 구독, 좋아요, 영상 소스, 효과, 영상, 효과음, 배경음악. 총 5개의 폴더 들어가 있나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교재 잠깐 볼게요. 소스 준비됐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도구를 이용한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도구. 그 전에 먼저 이거를 알려드려야 되겠죠. 타임라인 구성요소 76쪽 볼까요? 76쪽. 요거 하면서 기본적인 기능까지 다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일단은 컷편집에 필요한 도구만 딱 설명드릴게요. 타임라인 구성 요소 보면은 1번이 도구 패널이죠. 도구 패널. 도구 패널. 그리고 여기 7번 보면 7번으로 제가 표기해 놓은 거. 요게 현재 재생 헤드의 시간이에요. 재생 헤드가 있는 곳의 위치, 시간. 요것도 보실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패스. 77쪽에 도구 패널에 대한 도구 설명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요거 선택 도구 체크, 선택 도구 체크, 별표, 자르기 도구 별표. 오늘은 요거 두 개만 사용하겠습니다. 선택 도구, 자르기 도구. 오늘은 요거 두 개만 이용할 거예요. 요건 도구를 이용한 자르기, 분할, 컷 편집할 때 이렇게 요 두 개 도구만 이용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해야 될 거, 일단 요거 먼저 설명하고 할까요? 일단 제가 페이지 먼저 일단 살짝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보실 게 소스 100쪽, 100쪽. 100쪽의 소스 모니터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다른 기능 다 빼고 딱 필요한 것만 설명드릴 거예요. 자, 101쪽의 소스 모니터 구성 부분에서 요거 4번 말고 이거 8번 9번 8번 9번 요거만 체크. 8번 9번 요거 체크. 요거는 프로그램 모니터도 똑같이 있어요. 8번 9번 마크 인 마크 아웃 체크. 됐습니다. 설명 끝. 실제 해봅시다. 그래서 교재 필요하면 그거 펼쳐서 보시면 돼요. 많은 설명은 없을 거예요. 자, 프로젝트 패널에 이렇게 소스가 폴더 단위로 되어 있을 때는 이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열면 안에 있는 소스가 보여요. 자, 먼저 영상 소스를 더블 클릭해 볼까요? 영상 소스 폴더 더블 클릭. 이렇게 폴더 창이 열립니다. 더블 클릭. 자, 이렇게 열린 폴더 창은 위치와 머리 잘 잡아요. 머리 잡아서 위치 이동할 수 있고, 테두리 잡아서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에 필요한 크기대로 조절하시면 돼요. 총 8개의 영상이 있네요. 8개 영상. 자, 이 영상 소스 폴더를요, 프로그램 모니터 쪽으로 살짝 옮겨 놓으세요. 프로그램 모니터 쪽으로 살짝 옮겨 놓고, 자, 뭐부터 볼까? 4번 영상 더블 클릭. 아, 5번 미안해요. 5번. 자, 5번 영상 더블 클릭해봐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 그러면 이쪽 왼쪽에 소스 모니터에서 열릴 거예요. 소스 모니터에서. 자, 이 소스 모니터는 이런 식으로 내가 프로젝트 패널에 등록해 놓은 소스를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서 미리 보기 또는 미리 듣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모니터 패널은 이렇게 재생 제어하는 버튼들이 있어요. 여기도 재생 헤드. 이 재생 헤드는 현재 재생되는 시점, 시간을 표시하고 있고요. 이 재생 헤드를 잡아서 왼쪽 끝으로 보내버려요. 재생 헤드 클릭, 키보드 홈 누르면 돼요. 재생 헤드 클릭, 키보드 홈. 그러면 왼쪽 시작점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소스 모니터 패널도 보면 이렇게 왼쪽에 시간이 있고 오른쪽에 시간이 있죠. 자, 이 왼쪽의 이 시간은 현재 재생되는 곳의 시간. 오른쪽의 이 시간은 이 영상 소스의 전체 러닝 타임, 전체 영상 길이에요. 자, 이 5번 영상은 20초 03 프레임이네. 20초 03 프레임. 자, 요거를 미리 보기 하기 위해서 요 재생 버튼 누르셔도 되고 키보드 스페이스 키 누르셔도 됩니다. 눌러봐요. 소리는 없어요. 제가 소리 다 뺐어요. 별거 없죠. 자, 1번 영상 더블클릭. 또 재생 헤드를 왼쪽으로 시작점으로 옮겨놓고 재생. 자, 먼저 소스. 이런 식으로 나머지 소스들도 다 구경해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소스 구경이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컷 편집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촬영해온 영상을 전부 다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확인을 하면은 내가 어떤 영상을 찍을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계획해놓은 것을 다시 보면서 재검토할 수 있고요. 이야기 구성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이 좀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촬영해오신 것을 이런 식으로 미리 확인하시면 됩니다. 쭉 봐요.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영상이 있는지 머릿속에 담겨야 그림이 그려집니다. 난 놀 거예요. 보고 있어요. 한 10분 걸려. 33초, 3분, 2분, 2분, 5분, 7분, 8분, 9분, 한 1분 정도 걸리겠네요. 아니요,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제가 찍었다니까. 어떻게 찍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궁금하죠? 참아요. 이따 설명 드릴게요. 일단은 어떤 영상이 있는지 내용만 머릿속에 담으세요. 실제 이따가 여러분들이 직접 장면을 구상해서 이어 붙이셔야 됩니다. 제가 기본 방법 알려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 장면은 거기 없어요? 없습니다. 다음부터 나옵니다. 저 참새는 날아오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저 타이밍에 제가 들어오지? 자, 이 영상은 지금 59초이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드린 그 소스 가지고 이렇게 장면을 이어 붙인 거예요. 자르고 이어 붙이고 자르고 이어 붙이고. 영상 한 개 소스에 두 개 이상의 세 개 장면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한 개의 장면만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요게 좀 5번 영상이었죠. 그래서 영상 소스를 다 보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어붙이면 돼요. 요 앞에 분이 저를 신기하다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이거 촬영하면서 지나가고 있으니까 뭐하지? 그렇게 쳐다보고 있네. 딱 쳐다보고 있죠. 째려보고 있죠. 뭐하지? 누군지 몰라요. 자, 제가 지금 드린 소스가 다 그런 소스들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거는 제가 뺐어요. 빼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출발하는 요 장면하고 그 다음에 2번 영상에서 이렇게 타고 가는 장면 세워놓고 카메라 방향 바꿔놓고 다시 가는 장면 이렇게 되어 있고, 요 가지고 이제 실제 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소스 다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효과 영상은 제가 미리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냥 튀어나오게 다 돼 있어 들어가고. 그리고 효과음은 요 효과음은요 굳이 더블 클릭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요거 효과 한번 클릭하고 키보드 스페이스 클릭하고 스페이스 누르면 바로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따릉따릉 새소리 요것도 필요하시면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음악 실제 사용한 음악이죠. 자, 구독, 좋아요는 더블클릭해서 보면 되겠죠. 이렇게 구독, 좋아요 있습니다. 요거는 무료 소스니까 여러분들 계속 영상이 필요하시면 사용하셔도 돼요.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공짜예요. 자, 일단 남은 시간 소스 마저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실제 컷 편집을 하면서 장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2교시는 달려봅시다. 기능 설명 드릴 거예요. 잘 들어주시고.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도구 하나만으로도 다 되긴 돼요. 다 되긴 되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인아웃점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세 가지를 다 조합해서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도구 이용하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영상 소스 폴더 열어가지고 영상 소스 폴더 열어서 1번 영상을 타임라인 비디오 1번 트랙에 올려주시겠어요? 1번 영상을 타임라인 비디오 1번 트랙에 이렇게 올려줘요. 왼쪽 시작점에 딱 붙여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주의사항 한 가지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작업 폴더 이름, 소스 폴더 이름, 위치 절대 바꾸지 말아요. 바꾸면 프리미어에 안 떠. 바꾸지 마세요. 됐습니다. 자, 올리셨죠? 자, 요거 타임라인 보기 비율을 조금 확대해 볼까요? 키보드 상단에 있는 플러스 키를 두 번 눌러서 조금만 확대해 주세요. 백스페이스 키 왼쪽에 있는 플러스 키를 2번 정도 눌러서 확대해 주세요. 보기 비율 확대. 됐나요? 소스 모니터는 좀 닫아 버릴게요. 소스 모니터에서 요거 펼치기 버튼 눌러요. X 누르지 않게 조심하시고, 펼치기 버튼 누르면 펼치기 요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클로즈 올 누르면 미리 보기가 다 닫힙니다. 펼치기 눌러야 돼요. 펼치기 X 누르면 안 돼요. 패널 자체가 사라집니다. 클로즈 올 닫아버리고 오케이. 자, 이제 타임라인 상에서 작업을 할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컷 편집 하실 때는 재생해서 보면서 이 재생 헤드를 내가 분할하고자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분할하고자 하는 곳으로. 그래서 이 영상을 보다가 이 영상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내가 사용할지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시작점. 처음에 시작하는 위치가 어디가 좋을까 결정한 다음에 저는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20초 16프레임에 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 재생 헤드를요 움직여서 20초 16프레임 쪽으로 이동시켜 보시겠어요? 요거 시간 표시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거 구성은 시, 분, 초,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시, 분, 초, 프레임. 어제 잠깐 제가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시, 분, 초, 프레임. 마지막에 프레임. 그래서 제가 20초 16프레임이면 2016 이렇게 20초 16 나올 수 있게 재생 헤드를 이동하시면 됩니다. 재생 정지하면서 이동하셔도 되고요. 키보드 좌우 방향키 한 프레임씩 이동시킨다 그랬죠. 재생이들 그렇게 한 프레임씩 이동하면서 가셔도 되고요. 더 쉬운 방법은 시간을 직접 클릭해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표시해놓은 저 시간 클릭해봐요. 그러면 시간 입력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첫 번째 한 방법은, 첫 번째 시간을 찾아가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실제 타임라인에 올린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찾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처럼 제가 몇 초 몇 프레임 쪽으로 이동하라 그러면은 요 시간을 직접 클릭해요. 시간을 클릭. 그러면 직접 요 다 지우고, 자, 10분초 프레임 단위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20초 16 프레임이면 2016 이렇게 단위를 맞춰서 입력하시면 돼요. 20초 16 프레임. 그리고 엔터 누르면 재생헤드가 그쪽으로 딱 이동합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있죠. 실제 여러분들이 촬영한 영상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렸고, 두 번째는 따라할 때는 이렇게 직접 클릭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영상 자격 시험 치러 갈 때 이렇게 많이 해요. 몇 초 몇 프레임부터 몇 프레임까지 잘라가지고 쓰라고. 그러면 그 시간을 직접 입력하면 빠르겠죠. 자, 됐고요. 재생헤드 20초 16프레임 이동했죠. 여기를 분할할 건데, 자, 분할하는 방법이 이 도구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도구. 그 다음에 여기 단축키가 있어. 단축키 제가 지금 적어놓진 않았는데, 단축키 컨트롤 K가 여기 단축키예요. 컨트롤 K 단축키. 요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르기 도구 이용하기도 하고 단축키 이용하기도 하죠. 컨트롤 K. 자, 일단 기본 도구 먼저 이용해 볼게요. 여기 면도칼 선택, 자르기 도구, 분할 도구라고도 부릅니다. 레이저 툴, 레이저가 나오진 않아요. 레이저 툴 선택했나요? 자, 요거 주의사항 먼저 설명드리고 할게요. 자, 실제 여러분들이 면도칼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면도칼을 실제 들고 있는 거예요. 자, 들고 있다가 옆 사람을 스치면 어떻게 되죠? 다치죠. 피나죠. 아프죠. 얘도 아파할 거예요. 그래서 면도칼로 아무 곳이나 클릭하지 말아요. 다쳐요. 누가? 이 영상 소스가. 이런 식으로 소스가 다쳐요. 그래서 아무 곳이나 클릭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어디를 클릭하느냐면, 이 재생 헤드가 있는 곳 빨간 선 있죠. 빨간 선하고 이 클립 영상 소스가 있는 이 겹쳐진 이 부분, 빨간 선과 영상 소스가 겹쳐진 이 부분을 클릭하세요. 빨간 선과 영상 소스가 겹쳐져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는데, 자, 면도칼 모양 보면 이렇게 면도칼 왼쪽에 요 표시가 있어요. 요 표시가, 요게 여기 들어와야 돼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수직선 나오죠. 수직선을 이 빨간 선에 맞춰서 클릭하면 돼요. 클릭. 그러면 분할이 된 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분할되면 이렇게 소스 이름이 한 번 더 시작됩니다. 이게 분할된 거예요. 자, 분할됐으면 면도칼 들고 있으면 다친다 그랬죠? 선택 도구로 바꿔놓으세요. 선택 도구. 면도칼로 분할하고, 분할한다면 바로 선택 도구로 바꿔놓으세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분할한 지점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영상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 시작했으니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영상의 마지막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즉, 구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구간 설정. 자, 또 재생해서 보다가 시작 구간 났어. 자, 재생해서 보다가 딱 출발했죠. 출발해가지고 사라졌어. 그리고 멈추니까 22초 24프레임이네.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쓰겠다, 사용하겠다 결정하면 멈추고요. 이 부분을 또 분할을 하는 거예요. 자, 저 지금 다시 멈추니까 22초 28프레임이네. 그냥 시간상. 아까 22초 26이었나? 아니, 미안해. 2226. 맞나? 오케이. 봅시다. 하나, 둘, 셋, 뿅. 자, 22초 24프레임, 22초 24프레임으로 재생해서 갖다 놓으시고요. 또 면도칼로 여기를 분할하시고 선택도구로 바꿔 놓으시고 순서 적어놨어요. 1번, 2번, 3번, 4번. 재생해서 옮기고 면도칼 선택하고 자르고 선택도구 바꿔놓고 됐고 됐고 잘했었어요. 자, 이렇게 분할을 했는데, 자, 지금 방금 분할한 두 개 지점은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에요. 저도 분할할게요. 면도칼 선택, 분할, 선택도구 선택. 자, 그러면 자, 요 구간이 실제 내가 사용할 구간이고 앞에 뒤에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즉 지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먼저 앞쪽에 거 선택해서 클릭 선택, 클릭 선택. 지우세요. 키보드 딜리트. 뒤에 거 선택. 지우세요. 키보드 딜리트. 지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우니까 앞에 공백이 생겨버리죠. 여기 이렇게 소스를 타임라인에 올렸어. 소스를 타임라인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분할했죠, 그죠? 분할했어. 자, 이렇게 소스를 타임라인에 올린 상태에서 분할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개별 요 한 개 한 개를 클립이라고 불러요. 클립. 이제부터 정식 명칭이 클립이야. 클립. 그리고 제가 어제 소스와 클립 명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프리미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영상 편집에 필요한 것들을 각종 소스라고 부르는데, 그런 소스를 타임라인에 올리면 클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오늘 설명드린다고 했죠, 그죠? 바로 이것 때문에. 한 개의 소스를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 클립으로 세분화됩니다. 세분화. 클립으로 세분화가 돼요. 그래서 한 개 한 개를 클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클립. 자, 이렇게 하나의 클립이 만들어졌고요. 앞뒤로 필요 없는 거 지웠어요. 그리고 앞에 빈 공간이 발생했죠. 요 클립 바로 앞에 왼쪽에면 자, 클립의 왼쪽에 있는 이 빈 공간은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해봐요. 클릭. 뒤에는 선택할 수 없는데 오른쪽에는 선택할 수가 없지만은 이쪽 왼쪽 공간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했으면 지울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공간 클릭하고 키보드 딜리트. 그리고 키보드 홈 누르면 재생 헤드가 맨 앞으로 이동하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사용할 부분만 남겨두고 다 지워버렸어요. 이게 기본 도구를 이용한 컷편집이에요. 또 이어서 해볼까요? 자, 영상 소스 폴더 다시 열어놓으시고 이번에는 2번 영상을 뒤에 이어 붙이세요. 2번 영상을 뒤에 이어 붙이고 영상 소스 폴더는 닫아버리고 오케이, 잘하셨고요. 자, 이렇게 도구를 이용한 컷편집은요, 영상 한 개 한 개를 만들어갑니다. 필요한 거 소스를 올려서 필요한 장면만 남겨두고 잘라서 버리고, 또 이어서 올리고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잘라서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본 도구를 이용한 컷편집이에요. 자, 다시 볼까요? 이 영상은, 2번 영상은 두 개의 장면이 있을 거예요. 또 빠르게 재생해서 보면 걸어가는 모습이 있고 자전거 타고 오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 3분 17초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뒤로 이동. 참새가 또 참새인가? 나비인가? 참새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실 때 키보드 좌우 방향 키를 이용하면 한 프레임씩 이동하거든요. 한 프레임씩. 그래서 정확한 자르기 지점을 찾을 때 이렇게 한 프레임 단위로 이동하면서 찾으시면 돼요. 지금 재생 헤드를요. 한 30초쯤 갖다 놓으시고 30초쯤 갖다 놓으시고 좌우 방향 키를 조금씩 움직여서 한 프레임씩 움직이면서 자, 자전거 탄 사람이 나오는 타이밍을 찾아봐요. 저는 그러니까 31초 딱 되네. 이쪽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간을 직접 찾아보세요. 저하고 시간 달라도 돼요. 괜찮아요. 자, 그냥 찾아만 놔요. 실제 기능을 설명드리기 위한 거라서 찾아만 놓으시고. 찾았나요? 자, 이거를요. 자를 거예요. 자르는데 이번에는 단축키를 이용하고요. 자, 도구 이용하는 거는 조금 전에 해봤고 1번 영상 할 때 해봤고 이제 단축키를 이용할 건데요. 단축키를 사용하는 조건이 있어. 여기 앞에 비디오 1번 트랙이 다른 곳과 색깔이 다를 거예요. 다른가요? 위에 2번, 3번도 클릭해 보실래요? 제가 표시한 부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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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하면 트랙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트랙에서만 단축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디오 1번 트랙만 있기 때문에 그냥 1번 트랙만 선택해 놓으셔도 돼요. 자, 이제 31초. 자, 그대로 키보드 컨트롤 K, 컨트롤 K. 컨트롤 K 누르면 요 사이에 분할이 딱 돼요. 컨트롤 K. 그리고 여기 앞에 거 왼쪽에 거 요거는 필요 없죠. 선택. 자, 이번에 저를 따라서 눌러줘요. 요거 왼쪽 거 필요 없는 거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우클릭. 메뉴가 나오면 위에 리플 딜리트 얘를 눌러봐요. 누르셨나요? 어떻게 되죠? 자, 이 리플 딜리트는 얘를 지우면서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뒤에 거를 당겨주는 기능이 리플 딜리트예요. 그 조금 전에 1번 영상 할 때 쭉 중간에 거 사용하고 왼쪽 거를 선택해서 지우고 다시 이 공간 클릭해서 지우니까 얘가 당겨져 왔다는 거죠. 그 동작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요거 단축키가 쉬프트 딜리트 쉬프트 딜리트. 요게 리플 딜리트예요. 리플 딜리트. 그래서 요 왼쪽 거 선택하고 키보드 쉬프트 딜리트 누르면 한 번에 딱 지워집니다. 쉬프트 딜리트. 자, 또 남았죠. 단축키는 쉬프트 딜리트. 요 리플 딜리트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니까 외워 놓으세요. 리플 딜리트는 쉬프트 딜리트. 요것도 메뉴에 있어요. 메뉴에 보면 어디 갔지? 여기 이 에디트 여기 있네요. 에디트 메뉴 눌러보면 여기 리플 딜리트라고 메뉴가 있어요. 요거 누르셔도 되는데 보통 편집할 때는 이 단축키를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제가 요 단축키를 알려드린 거예요. 리플 딜리트. 자, 이제 이 재생 헤드를 이렇게 1번 영상과 2번 영상 사이에 분할해서 이어진 이 지점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요. 쉽게 이동하는 방법, 키보드 상하 방향키를 눌러봐요. 키보드 상하 방향키, 상하 방향키. 그러면 처음과 끝 이음새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상하 방향키 눌러서 이음새에 딱딱 들어가도 되고요. 또는 요 재생 헤드를 키보드 쉬프트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 재생 헤드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사이에 착착착 붙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동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 필수로 외워놓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상하 방향키로 이음새 처음과 끝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키보드 쉬프트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재생 헤드를 잡아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할까요? 나중에 이렇게. 자, 이제 2번 영상에서 1번 영상에서는 출발했고 2번 영상에서 이제 달리는 장면 나오죠. 여기도 볼까요? 일단은 보다가 이제 여기 다 사라졌어. 사라지는데 오케이. 사라지는 시간이 저는 대충 한 8초 12프레임쯤에서 사라지거든요. 자, 8초 12프레임인데 여기 뒤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쭉 가다가 볼게요.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이건 누군지 몰라요. 행인 1이야, 행인 1. 지금 카메라가 지금 바닥에 있어요. 이렇게 돌려놓고 다시 자전거 끌고 뒤로 가죠. 또 타고 가는 장면을 연출할 거예요. 여기 아마 3가지 장면이 들어가질 것 같은데 봅시다. 자, 바닥에 카메라 놓고 세팅해놓고 요리조리 맞춰보고 어느 갔다가 좋을까 미리 확인하면서 오케이, 이 사람 또 누구지 몰라요. 자, 지나가고, 자, 이제 세팅 다 됐으니까 자전거 끌고 뒤로 갔을 거야. 타고 나옵니다. 오케이, 나오죠. 자, 여기서 얘가 바로 2번 장면 처음 시작해서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화면에서 사라졌다가 얘가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요 이어지는 장면을 여기서 자, 51초 22프레임을 하고 싶어. 저는 51초 이렇게 앞바퀴가 나오고 나와서 오른쪽 발이 나왔을 때 요때를 분할 지점으로 결정을 하고 싶어요. 51초 22프레임. 요건 봐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할 지점을 찾았죠? 여기를 일단 분할을 해. 선택하고 컨트롤 K.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자전거 타고 여기 아니 출발하고 잠깐만. 어디 갔어? 타고 여기서는 화면 밖으로 자, 조금 전에 51초 22프레임에서 앞바퀴가 나오고 오른쪽 발이 나왔을 때인데 오른쪽 발이 지금 위에 있네? 안 맞네? 그러면 좀 연결점이 좀 자연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다시 그러면 앞바퀴만 조금 나왔을 때 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또 8초 4프레임 쪽에서 자를 거야. 컨트롤 K. 그 조금 전에 51초 22프레임 가가지고 자, 여기서는 앞바퀴가 나왔을 때 요때 다시 자를 거야. 51초 18프레임 컨트롤 K.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거는 이제 필요가 없겠죠. 선택하고 시프트 딜리트 다시 앞으로 가서 봅시다. 이어지고 뿅. 어때요? 다시 시작. 출발. 뿅. 여기서 바로 화면이 딱 바뀌죠? 괜찮았죠? 이런 식으로 2개의 장면을 이렇게 이어붙인 거야. 지금 계속 이어서 촬영했지만은 2번 영상 앞부분에서 이렇게 앞바퀴가 사라질 때를 분할 지점으로 결정했고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뀐 상태에서 앞바퀴가 나왔을 때를 또 분할 지점으로 결정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디를 어떻게 이어붙일지 분할 지점을 결정해서 이렇게 이어붙이죠, 그죠? 이게 바로 편집점이라고 합니다. 편집점. 시작 부분일 수도 있고 시작 부분 시작 부분 이렇게, 그리고 이음새 이런 것들을 어디를 어떻게 분할할지 결정하는 게 바로 편집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시다가 끝나고 잘라버리고, 여기 뒤에 또 있을까? 쭉 보다가 이제는 요거 볼까? 요거 작업할 때는 타임라인 보기별 수시로 확대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지금 컨트롤 K, 시프트, 딜리트만 이용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짧게 출발. 바뀌고 쭉 가고, 마지막에 좀 어색했는데 짧게, 아주 짧게 임팩트 있게 끝. 끝.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짧게 하나의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1번과 2번 영상만 이용했어요. 자, 어디를 어떻게 이어붙일지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 직접. 자, 이후부터 시간 통으로 드릴게요. 여기 있는 모든 소스를 다 이용하시는, 일단 다른 거 말고 영상 소스만 이용해요. 영상 소스만 이용하셔가지고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장면을 만들어봐요. 자유롭게. 이상해도 돼. 이상해도 돼. 어떻게 이어붙일지만 결정하시고요. 마음대로. 자, 자르는 방법은 일단은 지금 자르기 도구와 단축키만 설명드렸어요. 일단 요것만 이용해요. 요것만. 나머지 내용은 제가 하는 거 봐서 또 추가로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오늘은 이 자르기 도구, 그리고 단축키, 그리고 요 기능만 이용해가지고 장면을 만들어 보세요. 시작. 자유롭게, 자유롭게. 이상해도 돼. 제가 갑자기 땅으로 꺼져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직접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씩 올려서 장면을 만들어 보세요. 컷 편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숙달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갈 때까지 요것만 해요. 영상 충분히 만들어 보고, 나머지 오늘 못하면 내일 또 이어서 하면 되니까. 오늘 완성하는 거 아니니까 내일 완성될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건 앞에 그냥 봐주시면 돼요. 공통으로 보겠습니다. 자, 컷 편집할 때 기본적으로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 타임라인에 있는 요 자르기 도구, 요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일단은 이 자르기 도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타임라인에 내가 편집할 소스를 올려 넣어야 됩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도마라고 이해하세요. 도마. 자, 도마 위에 생선을 올리고, 생선머리를 탁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생선을 올리고, 그러면 생선머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 생선머리가 바로 여기라고 보고, 자, 생선머리 쪽에 이렇게 자르기 위해서 제가 표시를 한 거야. 자, 일반적으로 수술실 가면 수술을 하기 위해서 배를 딱 째기 위해서 배를 딱 째는 위에 마킹을 딱 해요. 바로 요겁니다. 자, 생선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요 생선머리에 표시를 한 다음에 칼을 들어요. 식칼을 들었죠? 생선머리를 탁 쳐요. 그리고 이 생선머리는 필요 없겠죠? 필요 없으니까 선택 도구로 생선머리를 선택해서 낼름 지워요. 딜리트, 삭제.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빈 공간은 얘를 앞으로 당기면 되는데, 그냥 당겨 오지 말고 이 빈 공간을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역시 삭제, 딜리트. 그러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다시 이제 생선 꼬리를 잘라 볼까요? 가서 이렇게 나는 여기를 여기가 생선꼬리라 생각하고 면도칼 선택해서 생선꼬리 자른 다음에 얘 또 버려요. 면도칼 어디 가니? 면도칼이야. 면도칼 선택, 표시한 부분 자르고 얘를 또 선택해서 지우는 거야. 자르고 나서 바로 선택도구 바꿔주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설명드려야 돼요. 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 선택해서 지웁니다. 지금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봐야 돼. 보는 것도 공부야.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남겨둔 거예요. 생선 몸통만.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남기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남기고 이어붙이는 거지. 이어붙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컷 편집을 진행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컷 편집 방법이었어요. 자, 내일은 이 소스 모니터에서 이 마크인과 마크아웃, 그리고 이쪽 프로그램 모니터에서도 이 마크인과 마크아웃이 있어요. 이 기능을 이용한 컷 편집을 알려드릴게요. 요거까지 기본적으로 배우고 나서 추가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장해요. 자, 파일 세이브 저장 한번 해놓으시고. 자, 컷 편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컷 편집 못하면 영상 못 만들어요. 진짜예요. 컷 편집을 잘 해야 됩니다. 아무리 촬영 잘 해도요, 앞뒤로 좀 흔들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필요 없는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컷 편집으로 장면과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게,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게 작업하는 게 컷 편집이에요. 그래서 컷 편집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일까지 이어서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촬영을 할 때 컷 편집을 한번 해보고 촬영하는 거랑 해보지 않고 촬영하는 거랑 엄청나게 차이 나요. 컷 편집을 하실 줄 알면 촬영할 때 컷 편집을 염두에 둔 촬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이 훨씬 더 매끄러워집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그래서 내일까지 컷 편집이니까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고 정리 잘 해주세요. 자, 저장해 주시고, 저장, 세이브.